저희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비파괴 검사를 혁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에는 비파괴 검사가 사람에 의해서 수행이 됐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자동화하고 또 인공지능 기술들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또 빠르고 값싸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술들은 발전 플랜트, 정유화학 플랜트 그리고 일반 제조 생산 공정 그리고 최근 2차 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원전 기계 정비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원전의 경우는 안전에 대한 니즈가 어느 플랜트보다 높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를 굉장히 많이 수행하십니다. 근데 그 감독 업무를 하면서 이 비파괴 검사가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점 그리고 인력 구조의 어떤 한계점들을 보고 이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하지만 향후 5년 이내에는 국내 탑티어 그리고 10년 이내에는 글로벌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D 위즈는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가상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유화학 회사에서 유해화학 물질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고와 비상 상황을 대응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안전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 56% 정도가 이제 교육 훈련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효성이나 컨텐츠의 다양성, 실무에 대한 훈련 능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데이터화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좀 필수적인 교육으로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 사례들을 이론이나 따분한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가상으로 경험하고 행동하면서 몸으로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